나를 내보내셨어요. 승객 여러분, 즐거운 여행하고 계신가요? 드디어 우리 배는 아라라산 등마루에 도착합니다. 어? 배가 멈췄어요.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창문을 열어보니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쉽네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헤어지려니. 여우와 원숭이가 말했어요. 샘, 가서 까마귀를 불러오렴. 네, 아버지. 선장님, 저를 찾으셨다고요?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죠?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나가야 하니까 도와주세요.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선장님, 아직 물이 다 안 빠졌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어요. 까마귀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물이 마를 때를 알아보았어요. 선장님,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언제 나오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선장님, 둘러보고 왔는데 앉을 곳이 없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좀 무리예요. 일주일 후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저녁때가 됐는데 비둘기가 안 돌아오네. 무슨 일이 있나? 아버지, 저기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어? 입에 뭘 물고 오는데요? 이제 됐구나. 올리브 잎이구나. 선장님, 땅이에요. 드디어 땅이 나타났어요. 배에 탔던 동물들과 노아와 가족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저게 뭐야? 정말 예쁘다. 처음 본 하늘이에요, 여보. 그동안 배도 만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느라 수고했어요. 난 이런 날이 올 줄도 모르고. 무지개예요.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표시라고. 여보, 무지개 참 예뻐요. 기억에 남을 여행이에요. 그러네요. 색깔도 다양하고. 노아 크루즈 참 멋진 여행입니다. 까마귀 부부와 다른 동물들도 무지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